안녕하세요. 한 주간 치과계의 핫한 뉴스를 모아서 전해드리는 주간 아식스입니다. 1월 둘째 주 일요 아식스 시작하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입장문을 통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횡령 금액의 상당 부분은 조만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반환되는 대로 단기 순이익은 반환 금액만큼 증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2021년 단기 순이익이 적은 숫자지만 흑자로 기록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횡령한 돈은 상당 부분 회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무제표 악화는 일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치업 박태근협 회장이 올해 첫 대국회 일정으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을 만나 치과계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박협 회장은 2022 국민을 위한 구강보건 치과의료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며 시급한 민생 현안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박협 회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 이어 강기훈 의원을 만나는 등 대선을 앞두고 분주한 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간 직원 수 5인 미만 치과는 가입할 수 없었던 청년 내일 채움 공제가 올해부터는 5인 미만 치과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이번 확대 적용은 소규모 치과의 구인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청년 공제는 만 15에서 34세의 청년이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지원해 최대 1,200만 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제도입니다. 치업 박태근협 회장이 국민의힘 강기훈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치과계 관련 현안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박협 회장은 2022 국민을 위한 구강보건 치과의료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고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 등 핵심 정책 3가지를 주요 현안으로 강조했습니다. 특히 박협 회장은 임플란트 급여 4개 확대 제안에 대해 장기적인 측면에서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효율적인 대선 정책 제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치업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회원들을 대상으로 협회장 선거제도 개편 및 임원 임명과 해임에 관한 정관 개정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회원들은 협회장이 임면 후 대의원 총회에 보고하는 방식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취업 정관은 임원을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은 협회장 선거 결선 투표에 대한 의견은 현행 유지가 가장 많았으며 폐지가 뒤를 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박태근 협회장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 오는 4월 정기총회에 상정할 정관 개정안을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시덱스 조직위원회가 치과의사회관에서 제4차 실무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시덱스 2022 입찰에 따른 업체 선정과 2022 국제종합학술대회 등록금을 예년과 동일하게 동결했습니다. 김민겸 회장은 시덱스 2022의 협력업체 선정을 마무리했다며 지속적인 협력 관계 속에서 성공적인 시덱스 2022가 준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노뉴스는 치과인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경조사, 인사동정, 봉사활동, 각종 행사 소식 등 치과계에 공유할 어떤 소식도 좋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이나 전화로 제보해 주시면 대노뉴스에 반영 가능하고 우수 제보자에겐 소정의 상품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노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8,000 특곰탕은 뭐가 다른겨? 뭐가 달라도 다르겠쥬. 임플란트 하면 좋은겨? 아, 뭐가 달라도 다르겠쥬. 오스템 임플란트